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어진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뜨거운 은혜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은혜가 넘쳤던 사흘간의 집회 일정과 뜨거웠던 예배 현장 뒤에는 어김없이 섬김과 헌신으로 함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십만 수백만의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다닌 이 길을 우리는 다시 길을 닦고 길을 더 넓혀서 내 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깊은 울림과 메시지를 남기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엔 성도들의 귀한 섬김과 묵묵한 헌신이 있었기에 더욱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벽 5시가 채 되기도 전인 이른 시간, 명성교회 예루살렘 성전 지하 종합 상황실엔 분주한 발걸음이 가득합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기획부터 준비 진행까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새벽 집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예배가 회복되어 많은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물론 준비한 것 이상으로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 예배부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죠. 예배 기획과 준비는 물론 새벽 3-4시부터 교회에 나와 차량 안내와 예배 안내를 이어가는 손길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 하면서 차량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요. 아무 사고 없이 나갔을 때 가장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예배를 위한 많은 성도들의 기도는 물론 귀한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더욱 은혜가 넘쳤던 새벽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올해로 42년째 깊은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의 크고 작은 섬김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예배의 자리가 더욱 크고 풍성해지길 기도해봅니다. C채널 뉴스 하유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 제45회 총회가 지난 5일 평촌 세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총회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는 황규식 총회장이 설교를 전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저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총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총회를 이뤄나가는 우리 백석 대신 총회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황규식 총회장은 퇴임을 앞두고 총회원 모두의 협력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선교협력위원회가 주관한 2022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 본선대회가 지난 토요일 꽃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선을 거쳐 총 7팀이 본선에 올랐고 일본과 몽골 등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구성된 행복 메아리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교총 선교협력위원회 김규세 위원장은 노래를 통해 삶의 희망과 용기를 되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교육과 시니어 서비스 등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사역들에 주력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 얘기인데 이 시대의 파워 크리스천, 프리마코프 벤처스 그룹의 정문현 회장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캐나다에서 정말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일단 고국 방문은 어떤 일정으로 오셨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33회 전국대 합창제에 우리 시온 선교 합창단 를 분들을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먼저 제가 프리마코프 벤처스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프리마코프 그룹은 이제 교육 분야에 우리가 하고요. 예. 그리고 시니어 케어홈 하고 또 이제 부동산 투자 사업. 예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하는 컴퍼니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예. 이제 비장애인과 장애인과 같이 일하는 커피숍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름을 따서 정요셉. 예. 장학회.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일을 우리가 콜람데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1,100명 이상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네. 콜람데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이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숫자가 한 43명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상당히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1,375개 예. 교회를 이제 개척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회장님이 캐나다에 이민을 가신 거죠? 네,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아, 예. 그러니까 1968년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갔다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잘 나가다가 이제 예, 예. 90년도 초에 이제 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은행업도 하고 예. 또 뭐 자동차 안전하는 엔지니어링 컴퍼니도 하고요. 부동산 투자 개발도 하고 예, 예. 또 학교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망하고 보니까 그 생각이 했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네. 사업을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예, 예. We change lives through education, service and care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바꾸는 그게 우리 미션이에요. 아.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2012년 9월 27일, 이제 한 10년 됐죠. 아, 예, 예. 우리 큰아들이 저 자폐증에다가 또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32살에 스페셜 올림픽 트라이아드 하다가 예, 예. 수영장에서 그만 제가 생각에는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하늘나라 빨리 갔는 것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빨리. 그렇군요. 또 그런 큰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드님을 기억하면서 만드신 예. 게 바로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분들을 직원으로 함께 일하는 그런 카페를 창업을 하신 거군요. 예예예. 예, 예. 예.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우리 아들이 이제 특수 고등학교 겨우 졸업했어요. 아, 겨우 졸업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예, 예. 직장이 없어요. 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하고. 아.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가가지고 Hi, my name is Joseph. What is your name? 그 말을 아주 퍼펙트하게 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 앞에서 그리팅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걸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가 그 커피숍 시작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하고 저한테 하루는 오더니 저 조스 테이블 계속하는 게 좋겠다. 왜냐? 이 세상에 많은 장애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 장애 우들은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자식처럼 이렇게 품는 그런 비전을 주셨다 그러면서 조스 테이블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예. 아드님을 기억하면서 만든 이 카페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또 예.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연약한 지체를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시설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시니어 홈을 하는데 우리 밴쿠버에는 한인들이
한 6만 정도 사세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시니어 홈 갈라 그러면 외국 분한테 가야 되잖아. 외국 예. 그 시니어 홈에 가는데 그 이제 첫째 이제 나이가 들면 음식이 참 중요해요. 음식이요. 자기가 예. 먹던 음식. 그 한국 음식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풍속도 비슷해야지 예. 거기 있기가 편하거든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시니어 홈을 밴쿠버에 하시게 해주셨어요. 예. 네. 팬데믹 기간 중에 진행된 또 새로운 일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예. 사업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팬데믹을 맞이해가지고 예. 이 노인분들이 저 가족도 못 만나고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당히 저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물론 저 건강도 해야 되지만은 예, 예. 그 이모셔널한 그 서포트도 있어야 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스피리추얼 영적 서포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참 감사한 것이 그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그 안에 개척이 돼가지고 한국분들 거기에 70명 정도 계시고 또 캐나다 분들이 한 70분 계시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예배도 보고 영어 예배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차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기도도 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아픈데 또 안수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죠. 제가 원래 선교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안 시키셔서 선교사 돕는 선교사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시작해 주시니까 옛날 생각이 팍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사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를 시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제가 기도를 했죠. 네, 이렇게 밴쿠버 아메니다에서 교회를 또 시작한 얘기까지 저희가 네. 들어봤는데 네. 이런 이제 다양한 사역을 해오시는 중에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음 세대 교육에 관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지 네. 않습니까? 교육사의 목표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그 지금 보면 저 크리스천 학교들도 그렇고 난 크리스천 학교도 그런데 우리가 5,600년 전에 하던 교육 시스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앞에 서가지고 이제 렉처를 하면 학생들이 이제 받아줬고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특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 우리 북미의 통계를 보니까요. 2015년에는 1,500개 학교 정도가 있었어요. 크리스천 학교들이. 네네. 2020년에는 1,200으로 줄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2025년은 지금 예상이 더 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900개로 줄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교육도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이 4년을 뉴욕이나 뭐 한 군데서 공부를 하면 예. 티어리만 배우거든요. 그러나 이제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뭐 네 개 나라로 돌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들년은 예, 예, 예. 뉴욕, 2년 때는 뭐 칠레를 가든지, 3년 때는 뭐 한국을 온다든지, 4년 때는 뭐 어디 예루살렘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학교 수업을 하고 금토 일은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봉사를 이제 그냥 봉사가 아니고 이제 크리스천에 관련된 이제 봉사, 그 교회라든지 NGO라든지 이제 그런 데 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 나라의 말도 배우고 그 나라의 풍속도 배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했을 때는 저 예수님께서 자기가 뭐 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3학년, 4학년 전공할 때는 인턴십을 시키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낸스 매니저만 뉴욕 같은 데 월스트리트에서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영국, 런던 같은 데서 가서
바클리 뱅크 같은 데서 인턴십을 함으로써 예예. 이제 이 학생이 졸업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업을 어플라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 리더로서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이지만은 인턴십한 경력을 가지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는데 회사에서 볼 때 이제 예를 한 사람은 하버드 졸업한 학생이고 한 사람은 킹스 칼리지 졸업했으면 아마도 하버드가 좋다고 하지만은 이론으로 다 배웠거든요. 그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은 인턴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엠플로이어가 볼 때는 조금 더 메리시 저 그렇죠. 강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오는 9월 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장님의 궁극적인 비전까지 저희가 나눠봤는데 이런 네. 또 비전을 위해서 네. 앞으로도 계획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네. 앞으로의 계획과 네. 또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획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뭐 절대 자랑이 아니고 예. 이제 저한테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죽기 전까지 이제 주신 물질을 하나님 일에 투자해 가지고 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써 주시는 것이 그게 이제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도 제목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도 겸손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예. 저도 LA에서 사업 크게 할 때는 상당히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더라고요. 아.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우를 보고 또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그게 그 마귀의 그 계획 같아요. 우리가 또 인간이니까 뭐 저 죄는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니까. 그래서 요새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는 minimize regrets. 그러니까 이제 후회를 죽기 전에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 이 교육 사역을 통해서 그야말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하나님 예. 나라를 확장해갈 리더들을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예. 일들을 하고 계신데 예. 저희도 나눠주신 또 기도 제목까지 해서 함께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프리마코프 벤처스 그룹의 정문현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서 또 한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사람들, 세계 곳곳에 파워 크리스천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시 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